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서울 동작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1살 여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현재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반지하에서 살았고 올해는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면은 공기가 잘 되지 않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느낌이 듭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아 항상 방이 어두컴컴하고 습기 때문에 벽 구석구석마다 곰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일마다 벽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벌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벌레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지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반지하는 TVOC나 박테리아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 또한 지상층 주택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하숙집이라서 2인 1실을 사용했는데 5평도 안 되는 좁은 반지하 방이 월에 40만원이 들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지만 다른 곳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지하 방을 잡은 겁니다. 이런 반지하에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사람이 피폐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옥탑방을 알아봤는데요. 새로 구한 옥탑방은 나름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문을 열고 나가면 상쾌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빨래도 밖에서 널고 하면은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반지하보다는 나을 뿐이지 옥탑방에서 사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탑방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서 바비큐를 먹는 낭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명이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 같은 걸 했다가는 아랫지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을 거예요. 집은 오래되어서 계단은 낡았고 난간은 너무 낮아 위험했습니다.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또 밤에는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 발을 못 디뎌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도 오른쪽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겨울에는 실내에 있어도 추웠고 아직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정말 더워요. 아직 옥탑방에서 여름을 지내본 적은 없지만 벌써부터 더운 것을 보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열악하고 다행히 저에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화재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10평도 안 되는 원룸 옥탑방이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을 합니다. 그마저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아는 형과 월세를 30씩 내면서 둘이서 살고 있으며 최대한 싼 방을 찾고 집주인에게 부탁도 하며 겨우 월에 30을 내고 살고 있지만 둘이서 같이 살고 집의 상태에 비하면 월에 30도 학생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 중에서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옥탑방은 점점 더 더워질 것이고 반지하는 점점 더 청년들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 몸 유일 안전하고 쾌적한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정말 힘이 빠지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옥탑방은 원래 물탱크를 위에 있던 공간이었고 반지하는 애초에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많은 청년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던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님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공주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행동 대표 최세봉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 기후행동은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맞이하여 5개 정당의 후보들에게 생태도시 서울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및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기본문항 2개와 요구안 5개로 이루어진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5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4곳에서 답변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정당 후보들의 답변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문항 2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팀서울 후보들은 동의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부족하고 더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대응 계획과 환경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충분하진 않지만 계획과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팀서울 후보는 2050 목표가 부족한 목표이며
정책 방향성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개 요건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대학생 기후행동의 정책 요구안은 교통, 도시 인프라, 먹거리, 에너지 폐기물, 주거의 다섯 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정당이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를 확충시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주차장 같은 부지를 광장과 공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인프라 같은 다음 도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분산해야 한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는 녹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으나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당은 진보당뿐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기관 채식단 운영과 이를 위한 서울 내 식량 자급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급자족형 지역 먹거리 생산 체계에 대해 계획과 공공기관 채식 식단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 자립화 대안의 질의였습니다. 서울시가 신규 석탄 발전소에 생산되는 에너지 수급 금지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폐기물 처리를 서울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이 폐기물 서울 내 처리 방안 강구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물건의 생산 과정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제에 대해서는 진보당만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거 정책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동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분양권과 소유권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투기로 귀결되는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에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답변을 보았을 때 진보당, 기본소득당, 팀서울, 소수 정당들은 기후 불평등과 지역 격차, 서울 내 집중화된 인구와 인프라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 질의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당들이 기후위기 의제의 얼마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집중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들을 깨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은 인구 과밀과 환경 파괴로 인해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올 것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서울 집중화 문제로 인해 기후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인구와 인프라를 서울로 집중시키는 기존의 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인프라 분산을 통해 지역과 서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곧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시민들이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서울시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